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들 말에 의하면 돈 벌려고 연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왜냐면 이제 아이가 나왔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책임감이. 네, 아이가 나오기 전에는 굶으면 굶고 뭐 일 없으면 안 하고 살아도 되지만 정말 지금 아기가 젖병을 빨고 있으면은 빨리 가서 분유값을 벌어야. 그러면 이게 그냥 촥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 아,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상황인데 내가 애를 낳아. 아, 그래서 애를 안 낳을까? 결혼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딱 나오니까 그냥 그런 열정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와, 말이 너무 많아졌네. 아니, 안동훈 씨가 손가심 얘기를 해. 이야기 못 다리 아저씨가 됐어요. 이야기 못 다리 아저씨. 예전에 비하면 이게 한 달치 양이에요. 그럼요. 좋게 바뀌셔서 와이프나 뭐 다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예전처럼. 아, 그러면 힘들죠. 예. 아니, 야, 여보, 왜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 그냥 자. 그냥 먹어. 근데 너무 실례되지만 네. 오윤아 씨 늘 제가 아까도 우리 네. 대기실에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김희선 씨보다 몇 살 어리죠? 한 세 살. 와. 그리고 참고로 김태희 수혜 씨하고 동갑. 근데 임수정 이효리 배두나는 오윤아 씨한테 언니. 아, 그런 네. 소리 하는 건 별로하지 마. 아니, 그게 언니를 위해 그게 막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우리도 왜 학교에서 뒷번호 있는 네. 뒤에 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네. 도와줘. 아니, 너무 알아. 아니, 오윤아 씨가 이 좀 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짓을 미쳐버리나.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 그렇게. 아니, 야, 이게 크니까 수혜 씨나 김태 씨나 다 작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까? 네. 제가 또 크고. 그렇죠. 키가 크고. 네. 네, 그러시니까. 아니, 또 제가 또 좀 어렸을 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좀 나이가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네. 따지고 보면 데뷔도 네.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정식적인 데뷔는. 23, 4 정도 했으니까 제가 늦게 데뷔. 아니, 23, 4에 나이 많은 역할은 뭐예요? 이분녀 이런 거 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대표작이 올드미스타일이라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올드가 붙었네. 네, 올드가 좀 붙어가지고. 23살. 아, 그러네. 이야, 오늘 대단하다, 진짜. 아래로 5살, 위로 11살이야. 난 7호잖아. 이 와중에 그런 건 꼭 짚고 넘어가지? 아, 예지원 씨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구나. 네, 친구로 나왔구나. 예지원 씨가 네. 나랑 동갑인가 그러지 않아요? 아, 예지원 씨가 아, 우리보다. 아니야, 그래. 거의 총만호. 거의 비슷해. 언니가 김지영 언니도. 어? 김지영 언니. 아, 복귀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이제 탤런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 네. 인사를 이제 90도로 할 때니까 이제 90도로 하면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 말씀 낮추세요. 뭐 이런 시즌. 늦게 데뷔한 건 알지만 나이는 저보다 많잖아요. 많잖아요.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보다 한 살 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다 언니 아니세요? 혹시 몇 살인데요? 저 80년생. 어머, 뭐 너무 놀라면서 어쩌다 올드미스타일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년생은 좀 그렇다. 네. 진짜. 그때는 어렸으니까. 야,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요. 레이디스 코드는 한마디 다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 나오신다고 특훈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머! 네, 특훈. 뭐예요? 스피치 레슨이라고. 네. 발언 레슨.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선생님도 계시고요. 언니 발음 연습도 하고. 네, 저희가 특별하게 유명한 분 모시고. 얼마 전에 유명한 분 개그맨하고. 네,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개그맨 허경환 선배님이랑. 찢었다고 오해하면. 아니지! 강의해 주셨어요. 어떤 거요? 허경환이가요? 네, 영상도 찍고 이제 수업처럼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예능을 가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앞에 작가님들이 이거 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 모든 거 받아주시니까 후회 없이 다 얘기하라. 얘기하고 와 이러면서. 그럼 그때 혹시 뭐 짠 거 있어요? 짠 건 없고요. 그냥 뭐 그냥 할 말을 하는 경험담을 많이. 짠 거 없어? 연애권이라는데? 아니, 오늘 나이까지 다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정준 씨 지금 완전 만신창이야. 레이디 코드 때문에 수술이 안 된다. 근데 진짜 이만큼이었어. 앞을 들어주고 했는데 다 못했어. 그러면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네. 거기서 네. 처음에 불렀던 노래.
그대 떠나보낸 내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날 흔들며 아프게 해 그대